구순정 정인. 예.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동안 왜 안 나오셨어요? 저번에 청와대 오셨을 때 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동행명령 발부되고 나서 나오셨어요? 사실 제가 나올 이유가 사실상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근무도 아니었고, 그러나 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내 한 사람 저기 하면서 조직에 누가 될까 봐, 그리고 또 여기 의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나오면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4월 16일 날 대통령이 관저 밖으로 몇 번 나왔나요? 의원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날 휴무였습니다. 이야기를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안 들었나요? 그날은 길을 막고 있었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물어보지도 말고 듣지 말기도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들이 300명이나 죽은 그날 대통령이 뭐 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관제 경호원들끼리 야 그때 대통령이 뭐 하셨냐, 그런 게 서로 물어보는 게 동료들 간의 상식이고 정보 공유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물어보셨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예? 관저 근무했던 동료한테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정인들처럼 그렇게 딱 잡아떼는 게,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게, 그게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국가적인 참사로 300명이 죽었는데 궁금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대통령 관제 경호했던 동료에게 그런 거 안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 그런 적 없습니다. 노성일 초등학생이랑 지금 대화해도 그렇게는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자, 노성일이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치원 학생들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날 자기가 왜 그걸 묻지 않았는지 거기다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선서를 했습니다. 제가 허위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저한테 따박따박 호전적으로 대답하죠? 지금 물어보시는 게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16일에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관제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해서 동료들하고 한 번도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그게 의심이 안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노성일, 판단할 자, 겁니다. 국민들 판단할 거예요. 예.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 안 합니다. 자, 노성일 참고인, 그 아까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통화를 이제 했었다고 했어요, 그죠? 예. 언제쯤이죠?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뭐 그냥 네네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용 모르시고요? 네네. 최순실이가 대포폰을 주로 사용을 하죠? 예,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날 대통령이랑 할 때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건 대포폰은 확실합니다. 네. 예. 그럼 대통령도 대포폰으로 사용해서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폰하고 통화하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공무폰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상식인데요. 그건 뭐 예. 참고에는 모르실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조윤선 우리 증인. 자, 오늘 이제 그 두 달 만에 10월 13일 날 블랙리스트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오늘 두 달 만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과할 의사가 있고 앞으로 사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헌법 22조 1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헌법 22조 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에 위배했다고 하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의원님 제가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만약에 조 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사퇴해야 되겠죠? 제가 위반한 점이 있다면 그렇죠? 예. 네. 장관직에 지금도 미련이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직에 미련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아직도 동안에 오케이 장관직에 미련이 없으시고 아직도 국회의원 출마할 의사가 있으세요? 네? 앞으로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할 계획이 있다. 의원님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저의 마지막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도 됩니까? 제가 그 답변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 거를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에게 물어보시는지 묻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조윤선 장관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색합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엉뚱한 대답도 해놓고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문체부 장관으로 자 좋습니다. 국회 고발이 되었으니까 피의자 신분 맞습니까? 네? 국회에서 고발 당했는데 피의자 신분 맞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으로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정무수석 그 부분에 관해서 떳떳하고 또 검찰에서도 그 국회가 부분을 조 장관을 고발까지 해서 피의자 신분 됐는데 장관직 수행하는 게 맞겠냐 그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뭐 주줄주줄 하세요? 제가 네? 부끄럽지 않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이미 부끄러워졌어요. 장관 사퇴하고 특검 수사 받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직 사퇴 여부가 제가 특검에서 수사받는지 여부에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어떤 신분으로든지 간에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과 검찰의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입장에선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장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 당연히 받는 것 같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무엇이 저처럼 조윤선 장관을 저렇게 뻔뻔하게 만들었나 뭔가 발목과 사정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최순실의 사위 김앤장에 있는 그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달에 알려고 물었죠.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처벌하는 거지 뭔가 발목과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의원님 네 그날 그 제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렸고 그 부분 잘 저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겠습니까? 의원님 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십니다. 정부 장관이 자 정무실에서 나온 블랙리스트 존재는 몰랐다.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위원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그 리스트 작성과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의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사실을 제 최초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 앞으로.